이어서 순천과 목포 연결해 자세한 지역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순천입니다. 조혜리 앵커, 얼마 남지 않은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이제 관람객 800만 명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자세히 전해주시죠. 엿새 동안의 추석 연휴에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찾은 관람객이 무려 100만 명에 달했습니다. 빠르면 내일, 늦어도 이번 주말에는 정원 박람회 목표 관람객인 8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정길훈 기자입니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주차장이 차량으로 가득 찼습니다. 박람회장 진입 도로도 주차장을 방불케 합니다. 국가정원 동문 입구는 가족 단위 관람객들로 인산인해입니다. 지난달 28일부터 엿새 동안의 추석 연휴에 정원 박람회를 찾은 관람객은 100만 8천여 명. 지난달 30일엔 21만 5천 명이 찾아와 하루 최다 관람객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긴 추석 연휴가 끝난 뒤에도 박람회장은 여전히 인파로 북적입니다. 아주 덥지도 않고 이렇게 뭐 모든 환경이 뭐 말할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정도로 좋습니다. 근데 저도 멀리서 왔거든요. 안산에서. 막상 오니까 볼거리도 많고 한 번쯤 그래도 와보는 거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원 박람회 누적 관람객은 3일 기준 784만여 명. 늦어도 이번 주말엔 목표 관람객 800만 명을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회색빛의 도시가 맑고 밝은 녹색빛으로 바꾸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왔다 가시는 게 중요해서 매일매일 새로운 이정표 신기록을 세운다는 마음으로. 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오는 11일 남도영화제, 12일엔 국제농업박람회가 각각 순천에서 개막하면서 막판 관람객 몰이에 힘이 실릴 걸로 기대했습니다. KBS 뉴스 정길훈입니다. 2023 순천 푸드앤아트 페스티벌이 오는 7일부터 4일간 순천 중앙로 일대에서 열립니다. 7일 개막식에서는 순천 한상을 주제로 한 개막 퍼포먼스에 이어 가수 양지은과 아이돌 그룹 온앤오프의 축하 공연이 열립니다. 축제 기간 순천의료원 앞에서는 순천 지역 특산물을 소재로 한 전국 음식 경연대회가 열리고 8일에는 스타 셰프 박찬일과 함께하는 요리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여수 순천 11구 사건 75주년을 앞두고 기획전시 위령전이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순천부읍성 남문터광장 기획전시실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에는 여순 사건과 제주 4.3 사건을 주제로 한 순천과 여수, 제주 지역 작가들이 참여합니다. 특히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의 미디어아트 공동협력전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청년 영상예술팀, 팀 히치콕A의 미디어아트 작품도 함께 전시됩니다. 고흥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시설 원예 분야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 조성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37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선정에 따라 고흥구는 고흥만 간척지 일대 총 8헥타르에 2025년까지 원예단지에 필요한 기반 시설을 조성하게 됩니다. 고흥구는 원예단지가 조성되면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연계해 시설하우스 신축 부지를 농업인들에게 임대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순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